뭐 일단은 찍먹 단계니까요. 와 누굴이다. 12년 전 비명구리네. 뭐야 야 아니 백스텝이 없는데? 세상에. 아, 아직 X밖에 없어서 그런가? 와 얘 때문에 비명을 겁나 돌았는데. 뭐 혼자 바로 있네? 야야 들어. C 아니에요? 아 V네? 헐. 아 그 아래 C로 했었는데 나? 허허이 적응 안되는구만. 아간조? 아간조 그거 되게 이름 자주 나오던 NPC 아닌가? 뭐야 걷기가 없네? 그냥 기본 달리기네? 안 되니? 아니 내 캐릭 키워야지 할 거면. 아이 어? 시로코다. 야 저는 이런 애들이 레이드의 보스로 나오기 전에 접어서 몰라요. 아니에요 몰라요. 뭐야 아니 백스텝이 아니구나 이게. 백스텝이 아니구나. 낯서네. 어머 어떡해. 건너뛰어. 6번? 뭐야 이게 혼자 이상해. 아 이게 버서커야? 어? 블러드로스가 아니야 이게? 아 이거 아웃백이었나 이게? 아 얘가 최초 버섯더라고요? 오 그랬어? 미안해 녹취성 몰랐어. 다 됐니? 다 됐니? 이거 건너뛰어. 와 와! 묻힌 이유만. 와 잠깐만 추억에 좀 젖었다 갈게요. 아 우와 어떡하냐. 야 이거는 좀 와 세다. 야, 최소 10년짜리 추억인데 이게. 여기서 들어와야지 또. 이거 보컬 버전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클래식 버전 넣어준 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보컬 버전은
뭐 나중에 나와서 쉽게 더 많이 쓰였겠지만 내 기억 속엔 보컬 버전이고 나발이고 이거였거든. 야 이거는 바로 시작하기가 좀 힘드네. 왜 안톤 이런 게 없네? 안톤 디리지에 그런 거 저는 안톤에서 했었거든요. 카인 디리지에 시로코. 아 근데 이게 홍동일섭은 칸나? 저는 일단 웬만하면 역행 잘 안 합니다. 어떤 분이든. 아 근데 런처로 해야되나? 아아 오케이 그런 이슈가 있군요. 아 나 남런처는 제대로 안해봤는데. 전직 안하고 키워볼까? 옛날에 그런거 많았잖아요. 잠깐만 이거 키 못 봤구나? 아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제발 아 그러지마 난 C로 썼단 말이야. 아, 안 되는데. 아, 좀 심한데. 뭐야? 아, 지금 라이딩 샷이 없나요? 아, 없네. 저 D는 퍼니셔구나. 저도 좀 고민되긴 하네요. 저는 진짜 점프를 C로밖에 안 해서 그러니까 점프 같은 게 이거 그대로겠지? 맞네. 그대로네. 그대로인데 점프만 다르니까 오히려 적응이 안 돼. 어? 할아버지! 아니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10년 만입니다 진짜. 진짜 10년 만이다. 와! 뭐 이거 칸나야 이게? 아니지? 이거 뭔데? 아! 그래 내가 아까 말했던 해킹몸한테 털린 레어압이 이거야. 잠깐만 여기서 또 PTSD 오는데. 아 어떡하냐. 와 갑자기 또 마음이 많이 아픈데. 10년 전이라 충격이 덜 해야 되는데 아픈데. 아 레미의 손길. 야 아직도 저 이름이야? 개사기. 이거 지옥파티 그거니? 맞네. 이건 뭔데? 뭔데 이게? 아 잠시만요. 잠깐만요? 야 난 이거 편법을 쓸 수 있다고 지금 녹화 중이야 임마. 아이 괜찮습니다. 아이 100%로 가야지. 나는 편법을 쓸 거라고. 자 요게 요거 요게 요거고요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네요. 아이
녹화하면 되지 뭐, 까짓거. 이건 뭐야? 아, 테라 상자? 테라? 테라 주게? 테라, 테라 캐시잖아. 캐시를 왜 줘? 줄 놈들이 아닌데, 이 가만 줄 놈들이 아닌데, 얘네가. 어? 네오풀이 이게 보통 놈들이 아닌데. 이상한데. 얘네가 이런 거 줄 놈들이 아니에요, 이거. 아! 아, 진짜요? 아, 무료 캐시. 아. 그치, 네오풀이 어떤 놈들인데. 마일리지도 있네요, 이제? 와, 어떡하니. 아, 키리세트 4만원. 어, 크리처도 주네? 뭐야? 그나마 상급이긴 하네? 근데 효과가 너무, 너무 올드한데, 저거? 잠깐만요. 상위에, 그치. 15레벨 스킬. 야, 이거 개올드한데? 그래도 일반 아바타 아니니, 어디야? 머리에 캐스팅. 이게 뭔데? 이게 테라야? 개비싸네. 이거 일반 아바타잖아. 아, 맞다. 얘네는 세라다. 테라는 저거다. 사이퍼즈다. 사이퍼즈랑 헷갈렸네. 네오플 게임 안 한다고 해놓고 사이퍼즈는 또 열심히 했었어. 아프네. 얘가 합성해주던 애 아닌가? 마인드 큐브. 와, 70. 많이 나왔네. 보석은 뭐야? 이런 게 있어? 참 이상한 게 많네. 옵션 어디 있지? 와, 엘븐 가드. 요즘 던파는 이거 없어졌다네. 와, 이 음악 묻힌. 근데 세리아가 왜 밖에 있지? 나 그 땅속에서 주먹 쓰는 그 크리처 썼었는데 출장 자주 다녀요 또? 와, 저 대사. 장비는 애인처럼. 아, 추억 돋네 진짜. 미쳤네. 이게 뭐야? 아, 골드 주고 사라고? 칼레이드. 어, 장비가 어딨지? 이거구나. 어라? 지금 아직 아무것도 못하네. 너 아까 크리처, 아, 껴진 거니? 기본으로? 어? 왜 엘븐가드 이쪽으로 가? 왜 던전을 일로 가? 오른쪽인데? 이렇게 바뀐 거니? 어우씨, 적응하네 진짜. 안 봐. 다 필요 없어. 튜토 필요 없어.
뭔 놈의 이벤트가 이렇게 많이. 어? 퍼니셔가 왜 씹혔지? 아 진짜요? 아, 오 신기하다. 야, 왜 라이징 샷 안 줘 근데? 나쁜 놈들아. 뭐 이상한 걸 많이 주네. 어차피 다 쪼렙템이겠지. 볼카는 까야 제맛. 하나만. 다 까면 아까워. 아 근데 쪼렙 때 골카 깔 필요 없는데? 항마력? 야 잠깐만 쪼렙인데 항마력이 왜 올라? 이런 댕쪼렙에 항마력이 왜 올라? 아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맞냐? 아 꺼! 둘 다 꺼! 내가 쓰고 싶으면 쓸게. 이건 뭐야? 어 이거 크리처 저건데? 스킬 일단 하란대로 따라야겠죠 처음에? 와 머크우드 묻힌 추억. 와 대사 좀 그만치면 안될까? 아니? 어? 게틀링 생겼네? 아! 뭐야 뭐지? X 연타하고 있었는데?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아 아 그래도 템을 하나하나 죽는게 아니라 자동으로 먹어주는건 되게 편하긴 하네요. 야 윈드밀 줘. 윈드밀 내놔 윈드밀. 아! 습관 진짜 습관. 야 습관 진짜 무섭다. 나도 모르게 게틀링을 연타를 하고 있네. 저럴 땐 안 끼는 걸로. 안 까는 걸로. 어? 야! 카드! 아 바로 가야돼? 근데 머크우드인데 왜 소대가리 안 나오냐? 사방이 생겼네? 어? 아 뭐였지? 사방? 까먹었어. 야, 씨, 화방 키를 까먹었네. 야, 조작감 나쁘진 않은데, 근데 뭔가, 그게 있어요. 그 PC랑, 그 미묘하게 다른 그, 그니까, 올드 PC랑 미묘하게 다른 그 느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화강이 아니라서 움직이지를 못하는구나. 헤헤이. 예, 뭔가, 뭔가가 이게 아니야. Let's burn. 요 느낌이 아닌 뭔가가 있는데,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구현 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쵸. 던파 스토리 왜 봅니까?
궁금하면은 유튜브 에디션, 궁금하면 킹무이키. 이게 아라드 패스구나. 벌써 12강이요? 게임 열린지 이틀째 아닙니까? 3일째인가? 스토리게임, 그니까 저는 이제 원래 콘솔게임 위주로 하다보니까 당연히 그런 게임들을 더 선호하긴 하는데, 근데 이런 게임에서는 스토리 안보죠. 어? 허방. 아! 아 아래였구나. 아 가태요? 아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가태는 괜찮다고는 들었었어요. 윈디밀 아직 못 배우니? 네, 그럼 다음에 한번 궁무 뭐냐 할 게 없다 싶을 때 눈여겨보겠다. 이거 그러니까 스킬 막 찍으면 SP 딸리잖아요. 모바일은 괜찮나? 퍼니셔는 일단 찍을 필요 없어. 마키. 아 근데 모바일 게임은 진짜 스토리 안 보고 사는데? 좋다고 하시니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도 모바일은 스토리 댕같이 스킵이라 진짜 가트는 괜찮다. 오케이. 가트는 그냥 다르다. 아무튼 뭔가 다름. 와 그치 저거지. 화염방사는 댕같이 스턱이 잘 떠야지. 저 맛이긴 해. 누가루가 벌써 나와? 아 맞아 저것 때문에 나중에 게틀링 아예 커맨드 잠그고 다녔었어. 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패러디가 엄청 많다. 그래서 너무 재밌다. 아! 아... 또렷 때 풀방 돌 필요 없는데. 아디오스. 윈드밀이 아직 없지. 적응 안 되는구나. 시부에 땡땡 왜 안 먹어? 앗! 약간 정신 없긴 하네? 어! 윈드밀! 아, 윈드밀 무조건 배워야지. 이러면 됐어. 아버지 다 빼. 잠깐만 아까 누군가 12강 뛰는 게 이거 아니었어? 15에 있었죠? 네 잠글 수 있어야죠. 덤파니까 잠글 수 있어야지. 역시 뭐야 잭스파이크가 1레벨에 만렙이라고? 아 저거 신경쓰지 마요. 아 다 저거야? 그 찌라시예요 찌라시? 아 왜 놀라고 계셔.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옛날엔. 갓게임이었어. 그냥 의미 없는 거? 이거 왜 찌라시네 그럼? 아니요? 됐어 하지 마. 커비가 좀 길쭉.. 아 그냥 찍만만 하고 말 예정이었었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그대로 가고 있네 제목을. 또렙 때 이게 참 세단 말이야. 아 머스켓이네 지금? 머스켓은 잡기지 핸드캐논이라고 세다고 이게.
아이고야 이걸 맞네. 런처는 근데 웬만하면 캐논 써야죠. 원래 캐논 그 마스터리 있잖아. 오케이. 저도 런처 가면 아마 캐논 쓸걸요? 메카닉 하면 보통 옛날에 작업 많이 썼는데 지금도 그런가? 그리고 할 때 저것도 있었어. 그 레인저가 특정 그 시기 특정 핸드캐논 쓰는 메타가 있긴 있었어요. 그거 이게 스타일리시 링크도 잘 올라. 가방이 그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 어 잠깐만 아예 점프가 없는 건가 지금? 지금 되게 뭐 쉽게 부활만한 최고 티어 거시기가 캐논이라던가. 아 C 누르면 있어요 있기는? 아 맞네. 캐논 써봐야지. 어차피 지금 메카렌다 건어니까. 바람의 팔찌 왜 학자의 토시랑 룩이 똑같냐? 기분 나쁘게. 학토 그때 100만원 하던 시절에 저거 사기 먹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라인 게임하면서 많이 배웠을 거야 사기 같은 거. 참 신박한 사기가 많았지. 아 그러니까 이번 판 윈드밀을 안 썼네? 윈드밀 써야 되는데? 잠깐만요. 장비 창이 왜 없어 근데? 아 이거구나. 아 뱅같이 헷갈리네 진짜. 인벤토리는 여기 있다. 어? 캐논. 캐논 먹지 않았나? 아까? 뭐지? 아 이거구나. 아 쉐렌 저런 거 있었어. 예 못 봤어요. 눈이 멀었어. 와 바베큐 뭐야 바로 전직해? 썬더랜드? 썬더랜드가 머크로 되어 있다고? 아니 엘븐가 되어 있다고? 니네 맵 만들기 귀찮았구나. 야 역시 캐논이 느린건 여전해. 너 거기서 뭐하니? 어? 어? 이 감을 못잡네? 싹 쓸고 가는게 그 재밌는 거. 아 스야 같고. 아니 템도 너무 옛날 것 같고 온 거 아니야? 아, 너무 좋은데? 세상에. 오히려 좋아. 오히려 댕같이 좋아.
되네. 혼이 썩었어요. 역시. 나도 풀렸어? 아, 샤일론이었구나. 재미는 있네. 찐먹이지만 재미는 있네. 아이, 갱같이 재밌네. 아이, 짜증나. 재밌으면 안 되는데. 저거 한다. 보는 건 그런데 하면 재밌다. 사실 던파가 재미없을 수가 없지. 어? 뭐야. 아니 근데 라이징 샷이 혹시 없나? 있겠죠? 근데 원래는 그게 직업 스킬이 아니라 그냥 공용 스킬이었는데, 라이징이? 역시 댕가치 스킬이지. 사일로 아저씨 여전하시네요. 왜 안 죽으셨대? 아, 저 아저씨 보면 열이 뻗어가지고. 와, 핸드마이.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야, 키리도 여전하냐? 댕같이 밉지만 얼굴은 봐야지. 왔으면. 와, 버켓 아저씨 여전히 여깄네. 야, 진짜 출장 많이 다니는구나. 너 여기 왜 와있어? 옛날에는 나무 안에만 있었는데. 라라? 뭐 문제 있어? 누구세요? 선생님? 넌 누구냐? 무슨 일인데? 뭐 지짱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겠지? 와, 키리! 세상에! 근데 메카닉이 없잖아. 메카닉이 없잖아. 이게 랭거는 손이 좋아야 돼 일단. 랭거는 자기 손이 개 좋아야 돼 진짜. 그리고 무기 강화가 개 잘 돼 있어야 돼. 그럼 진짜 정신 나간 화력이었어. PVP 원탑 손이 좋으면. 런처는 상대적으로 손이 구려도 돼. 상대적으로. 대신에 얘는 결투장이건 뭐건 좀 더 전략적으로 해야 돼. 손이 구려도 되면 차라리 런처. 체험도 필요 없습니다. 닥치고 런처야 이건. 그 현질할 거 아니면 댕같이 런처해요. 내가 현질을 할 거다? 그러면 레인저도 돼. 현질 안 할 거다? 댕같이 런처하면 돼. 이거 거의 불문율이었어요. 저도 레인저도 당연히 키워봤는데, 옛날에. 런처도 당연히 남자 런처도 키워보고. 근데, 이거는, 그니까,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건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안 돼, 일단. 하면 안 돼. 그런 느낌? 손낙한지? 어? 뭐야?
뭐야? 아니 기술을 잠가놨네. 이 뭐야? 나 어디 간? 나 버그 걸렸니? 연습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선생님들. 그냥 전직시켜주세요 빨리. 다 필요 없고 전직시켜줘. 아 요렇게. 아 랭거? 하, 랭거 될까 소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지금 나이 먹어서 더 안 될 것 같은데. 아 고민되네. 랭거라. 아 잠깐만요. 런처? 역시 런처인가? 그냥 확정. 그냥 댕같이 런처. 다 필요 없어. 아 그냥 바로 수련전 가는 거구나. 근데 전직했으니까 스킬 좀 주나? 원래 레벨 찍어야 스킬 배울 수 있잖아요. 그치 니네가 줄 리가 없어 그냥. 아 적응한 데서 돌아버리겠네. 왜 연타가 아니야. 진짜 레벨 찍어야 되겠죠 당연히. 바베큐 가르쳐줘? 그게 콤보라고? 이딴 걸 콤보로 쓴다고 니네? 스킬이야 니가 그러니까 3개가 망한 거야. 야 누가 잭스를 띄우고 이런? 얌마 아니 말 같다는 소리를. 피해봐? 피했어. 진짜 잘했다고? 우쭈쭈 해주고 있네 이게. 고블린 투척병 주제 애들이 피가 좀 많다? 뭔데 이건 또. 아 여기서 결투작을 한다고? 뭐야 이게 바베큐야? 아 슈타이어 나도 할래. 아 아니 이게 왜 자꾸 잠겨있냐? 아 지금 이거를 하라는 거구나 그냥. 그냥 이 콤보를 하라고 니들이 지정해놓은? 야 참 재밌네. 자율성이 없네. 콤보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하란 대로 해야지. 그리고 10레벨한테 양자폭탄 맛 보여주면 어떡하냐. 양폭 40레벨인가 그쯤 찍지 않나? 바로 주지도 않을 거면서 이씨. 야 니네 막말로 지금 슈타이어도 안 줄 거 아냐. 이거 뭐야. 제가 알아서 찍을게요. 너무 열심히 알려주려고 그런다 니네. 응? 어디 보자. 뭐야
이게 뭐하는 개짓거. 야 스킬 초기화 시켜 빨리. 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아 초기화가 아니야? 다행이네. 잘됐네. 세상에 건어가 윈드밀이 없다? 건어가 아니죠. 건어 최고의 견제기 중 하나가 없다? 아 진짜 얘들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그만. 응? 런처가 랜드러너 왜 찍는데? 얘기해봐. 납득이 되면 입 닫을게. 얘들아 얘들아 랜드러너 여기 SP 1이라도 왜 써? 은퇴하는 찍을 만해. 이거는 감소가 있네. 그 와중에 이건 고정이고. 와 나 진짜 라이징샷 있네 그래도. 야 다 빼. 이거 아니야 퍼니셔지 이게 맞나? 사방 잠배 발로 차는 거? 아 잠시만요. 아 이거 마아킥이었구나. 아 맞지 맞지. 응? 양폭을 주네? 미친. 양폭을 주네? 야 류탄이 없는데 양폭을 준다고? 양폭을 왜 줘? 이건 배럴샷이란데. 이건 처음 봐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기술이에요. 캐논볼도 주네? 아 캐논볼은 뭐 나중에 생겼던 거니까. 잠궈 라이징 잠궈 라이징 S. 바베큐는 할 필요가 없고. 이거 뭔데? 양폭 내가 뭐에다 뒀더라? D였나? 잠깐만 슈타이어는? 은타는 커맨드 기억하니까 상관없고 어차피 스페이스야. 이거는 이게 그 이상한 기술이었지 아까. W? 캐넌볼은 에이? 그쵸 버프 슬롯에 넣어도되니까. 아 초기화 여기 있네. 이거 마아킥을 하나 빼야겠는데요 그럼 진짜? 뭐야 아니 자 SP 먹으러 갑시다. 예 무큐네. 야 잠깐만 야 양폭 혹시 무큐 쓰니? 양폭 무큐 쓰니? 원래는 쓰거든요 당연히. 안 쓰나봐. 미쳤네. 아 프로스트 머크우드다. 이것도 추억이지. 아 근데 슈타이어 하나 주지. 슈타이어 재밌는데. 어? 이게 안 맞네? 어? 얘 빨리 뽑기 배웠나보다. 아이 이건 직방 가자 바로. 아 세상에 마우스 쓸 일이 너무 많은데? 던판데? 아 진짜요? 너무 좋다. 오케이 화방 이동 가능. 개꿀. 재밌긴 한데
아 솔직히 좀 귀찮아가지고 아니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 이게 런처지. 아직 근데 슈타이어나 화강이 없어서 좀 아 맞아 레이저도 있어야죠. 충레 레이저 필수인데 런처의 정체성 중 하나인데. 아 드디어 배웠네. 답답해 죽는 중. 아 맞다 공사도 있지. 아 그래 인맥 꽉 찼다고요? 진짜요? 세상에 마상에 이거 다 분해할까? 분해해도 묵주 주나 이게? 안 주지 않나? 분해하면 뭐 주는데? 묵주 주네? 이거 보내면 뭐죠? 이거 보내면 유니크 소울을 준다고? 이거 무조건 분해가 이득일 것 같은데? 판매보다? 아니 일단은 유니크 냅둬봐. 혹시 몰라 카드 이거 지금 쓸데 없지 않나 어차피? 와 인벤 니네 인벤 돈 받고 팔려 이러지? 아 너무하네. 소탄권 소탄권 지금 쓰면 안되죠. 나중에 댕같이 귀찮을 때. 샬록? 또 가? 나 지금 그만 굴려. 그냥 던전 보내줘. 던전 연달아서 한 5개 끼워줘. 그러니까 이거 정말 모바일 게임스럽긴 하네요.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근데 하긴 옛날 던바가 그렇긴 했어. 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어 이게 되긴 하네. 아직도. 와 어? 돈 돈은 못 참아. 아직도 풀렸어? 헤헤이 그것도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면은 그거 아니었을까요? 얘네 생각은? 모바일과 온라인의 차별점이 없어진다. 지금 온라인으로 이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것도 좀 솔직히 말이 안 된다 싶긴 해요 제 기준으로. 왜냐면 그럼 모바일로 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 진짜 그냥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 사실상 저거 뭐지? 모바일로는 대놓고 저것만 해라. 어? 던전만 돌아라. 피로도만 좀 녹이시고 뭐 아시죠 선생님들? 지옥파티나 결투장은 얌전히 PC판으로 하세요 가 될 것 같아. 이미 뭔가 느낌이 좀 그래요 이거. 물론 그렇다고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슈타가 15레벨이야? 레이저는 그치 충뢰는 딱 어 뭐야 충뢰도 동레벨 배워준다고? 충뢰 35레벨인가 30레벨 아니었나? 와 미쳤네 너무 좋은데? 모험은 뭐야? 업적 할 게 들을 게 많네 세상에 받을 게 많구만 아마 첫 캐릭만 그렇겠지 이건 뭔데? 하여간 포션 주머니 쓰겠냐고 모험도가 쉬워 나 느낌표 못 참아 와 GSD 왜 안 지워져? 왜? 왜 안 지워져? 지워줘 제발 아 몬스터 도감 채우는 걸로도 테라를 주네요 얼만데? 만원 와 패왕의 계약, 달인의 계약, 팩에 아직도 판이 니네 이거? 여기로도 끌고 왔니? 이 쓰레기들아 아니 팩에를 여기까지 심지어 이건 세라로만 살 수 있네 야 팩에를 아직도 땡이 이거 먹자 진짜 다른 거 넣어줘 이제 칸나의 계약 이런 걸로 한 방에 채워주면 되잖아 아니 근데 고각이 기본이라는 게 좀 신기하다 원래는 버프 돌려야 되는 건데 저거 아! 또? 어, 봐줄게 한번 아 저 누나 오랜만이다 아줌마 정도로 타협봅시다 누나 저 누나는 나이 안 먹잖아 어차피 피로도 너무 빨리 어? 베이너스? 벌써 베일을 간다고? 어? 아니지? 그라카락 그치 그라카락 가야지 그라카락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 15레벨 찍었니? 아직 찍니? 언제 찍니? 언제 찍을라 그러니 이거 화방 몇 이상 찍어야 되지 않나? 어? 아니네 이제? 별로 안 찍어도 바로 저기가 되네 너무 좋고
그라카락 보스가 소였나? 야 라라 너 혼자 너무 날라다니는 거 아니냐? 아 손이 굳었다 세상에. 아 바베큐 너무 안 찍었다. 딜 너무 약한데 지금? 이거 숫자 키로 뽑을 수 있겠죠? 옛날엔 숫자 키였는데? 숫자 키로 됐는데? 그라카락 2가 있어? 세상에 해봐야겠어요. 되는지 세리야 근데 여기 왜 와있어? 도움도 안 되는 거? 그니까요 신경쓰여 너 좀 가있어 임마. 어? 아 여기 또 있구나. 이것도? 아이 아 어? 아! 뭐하니? 결투장 시도도 하면 안 되겠는데? 개 못하는데? 벌써요? 시간 너무 빨리 가고. 역시 갓겜이고. 아! 아, 그런 거 혼자만 자각하시면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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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벌써 한 시간 했어? 시간이 왜 이렇게 갈려버리는 거지? 너무 빨리 갈리는 거 아닌가?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빨리 끄는데? 최소한 피로도라도 녹여야 뭘 끄는데? 초반이라서 후다다다닥 지나가니까 더 재밌는 걸 수도 있어. 내일 막 하늘섬 가고 이러면은 재미없을 수 있어. 이제 제가 알아서 나중에 드릴게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그만! 그만해! 불그락? 불그락? 불그락 18레벨 이럴 때 갔던 것 같은데? 벌써 가도 돼? 야, 나 최소한 슈타이어라도 배우고 가면 안 되냐? 슈타이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데? 아, 자, 막말로. 그래, 화강 같은 거는 나중에 배울 수 있어. 근데 슈타이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서 미칠 것 같아. 제발 슈타라도 배우게 해줘. 아, 쉣. 아니 슈타 없는 런처가 런처냐고.
슈터 없는 런처가 말이 되냐고. 어? SP 너무 댕같이 녹았는데? 퍼니셔 낮추자. 퍼니셔 하나면 돼. 얘들아, 나 슈타, 슈타. 이런 슈타 같은. 에이, 밀어먹어. 슈타 없이 가. 아, 진짜요? 어, 너무 좋다. 갓겜이네, 진짜. 불그락 전우나 무서운데, 꽤. 뭐야? 니네 그런 것까지 옛날 게임 그대로 따라왔니? 그쵸? 그 심지어 개비쌌음. 자, 먹으면 쪼랩 때 저거였어. 그니까 부캐 키울 때. 대박. 개비쌌죠? 존내나. 아, 그쪽이 아니잖아. 누나, 나 살살 좀. 뭐야, 카우가드가 먼저 나온다고? 불그락 2 따로 있네 이거. 이걸 못하네. 데모나는데 진짜? 눈 썼겠는데? 아! 어! 된다! 돼야지. 역시 돼야지. 나라가 쏘아올린 신호탄 별장이요? 못하겠는데 무서워서. 어? 15레벨 아직 안됐네. 쉣! 15레벨 언제 찍는데. 아 진짜요? 무서운데. 아 맞아, 얘는 이게 안되지. 슬라이드가 안먹지. 아! 이런씨. 아! 니가 왜 걸리냐. 아헤이. 이게 아니라 그런 거였니? 이놈의 아라드 코인은 더럽게 나오네. 뭐야, 불그락은 3까지 있어? 비슈누 누나 안 나와? 아직도? 배웠다. 그 배치를 왜 해? 그 배치하는 거 아니야? 슈타는 배치 안 해. 근데 레이저까지 딱 있어야 되는데. 와 근데 너무 약한데 아직? 슈타? 오닉스는 못 버리지.
아, 이게 이게 맞아? 이게 맞네. 아, 화방 없지 아직. 아, 아 화강 없지. 쉣. 아니, 야, 폭탄은 한참 전에 사라졌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무적. 어, 나왔네? 대거태 뭐야? 별빙 누나 왔어? 아, 카드나 주지. 안 준 것 같아. 보라 색깔로 딱 떠야 되는데. 아, 이걸 카드를 안 주네. 초보들의 꿈과 희망인데. 아, 이거 씨. 일단 찍먹이고 나발이고 레이저까지 배워봐야겠다. 아, 레이저 너무 마려운데? 그니까요. 그니까 제발. 뭐야? 아, 또?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저 못 배울 것 같아요. 그니까 잭 스파이크로 띄우건 라이징 샷으로 띄우건 한 다음에 띄운 다음에 가서 기술 그 육 뭐냐 육탄전이라고 해야 되나? 육탄전 몇 개 넣고 바베큐를 쓰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애한테 슈타를 박 슈타 먼저였나? 슈타 먼저 박고 레이저를 충전 안 한 상태로 싹 박던가 막 그렇게 콤보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아, 그립다. 아, 빨리 레이저 쏘고 싶다. 레이저 마렵다. 또 뭐 제작? 제작은 뭔데? 니네 제작도 넣었니 이제? 버닝 너클 캐넌! 이거 화석이잖아. 와! 어둠의 썬더랜드! 어썬. 잠깐만, 뭐 있는데? 아, 이거 맞고. 던파야 고마워. 저거 뭔데? 와, 어썬. 여기 루가루가 썬더 버전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얘네 왜 자꾸 나 따라다녀? 거슬리게. 야, 니네 때문에 뭔가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어, 쉣. 이거 양자 그리고 명속성 아닌가?
와 댕같이 약해. 양자 쿨 돌리고 가자. 옛날에 많이 하던지. 아. 근데 요 정도만 해도 얘네 뭐야? 야 타워킹 샤우타 왜 자꾸 와? 와서 진작 좀 돕든가. 아 하긴 납득합니다. 요즘 나 아니 양자 좀 심심하긴 하다. 좀 더 뭔가 펑 하는 소리가 펑 하고 터졌습니다. 뭐야 어선에 왜 걔가 안 나오고 뭐지? 뭐지? 근데 류탄은 뭔가 좀 아 류탄 견제기로 좋지 결장에서 맞네 필수긴 한데 한점 어떤가요? 아 진짜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저 지금 솔직히. 아 왜 내가 알아서 갈게. 친구 추가요? 커뮤니티 염 편함 게임 설정? 설마 그런 정신 나간지는 않았겠지. 캐릭터 선택? 야! 채팅창 왼쪽에 있다고요? 세상에! 와 미쳤나봐 얘네. 키리가 에픽 퀘스트 주는데? 뭐야 이거. 하늘성? 야 아직 에픽이 안 끝났는데. 아 이벤트 퀘구나. 야 뭐가 이렇게 많냐? 아 근데 와 되게 모바일 게임답지 않게 그 클래식 던파 느낌 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UI가 개판인 게 모바일 게임 맞네요. 이런 데서 알 것 같네. 어 이런 데서 이게 모바일이라는 확신이 드네요. 정말 개 떡 같네요. 예 댕 같아요 아주. 일단 오케이 네,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전혀 직관적이지가 않고 일단 판금? 판금 안 되지 보너스가 없잖아. 나. 정말 댕 같네요. 이건 뭔데 결투 주화? 이건 뭔데 이건 또 라이온 코커스? 아 강화. 아무튼 많이 된 같아. 이게 뭐야 이게?
아 해제 자유롭네? 의미인데? 야 잠깐만. 아 놀래라. 야 이걸 또 따로따로 가? 와 씨. 잠깐만요. 아 맞다 왜 안 꼈어? 아 외형이 따로 있고 옵션이 따로 있어? 쓰레기들아.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좋을 수도 있겠다. 왜 이걸 여기까지 들어와서 받게 해놨을까? 상당히 귀찮네. 채팅창? 퍼프레이즈는 뭔데? 와 벌써 40렙 에픽! 에픽! 와 벌써 에픽? 이것 좀 띄우지 마. 내가 하고 싶을 때 할게. 나 오히려 저런 거 보면은 괘씸해서 더 지르기가 싫더라. 뭔가 더 괘씸해. 뭔가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 반골의 그 힙스터 기질이 올라오면서 기분이 나빠 일단. 살살 꼬셔야 되는데 대놓고 꼬시는 기분? 뭐야? 이제 나가네? 아, 세나 2요? 저런. 저는 세나 1 때는 열심히 했었는데, 열심히 하다가, 저분 뒤로 세나 2는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봤었어요. 세나도 그래도 한 3년 했는데. 아 진짜? 좀 역하네 그거? 그치 이런 애들한테 그거 엄청나게 썼. 야 나 좀 일어나자! 아니 바비큐 왜 안 나.. 바비큐 풀이 그렇게 기니? 퍼니셔 아니 바베큐 한번 하러 갔다가 뱅같이 맞았네? 어? 아 이동중 윈드밀이 그 레인저 거든가? 그런 것도 약간 클래식 던파 느낌 나긴 한다. 딱딱딱딱 최적화를 안 재면 바운드가 더 이상 안 돼서 띄우기 스킬을 못 쓰는 거. 이쯤부터 슬슬 클래식 던파처럼 어려워지네. 정신 차려야 되네. 그러기에는 좀 이게 뭔가 괴리감이 있는 게 일단 쪼랩인데 양자를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쪼랩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게 되는 그런 느낌? 아 범위 뒤로 깨졌네.
이거 봐. 양자를 쓰니까 그냥 녹잖아, 이제. 뭐야? 걔 어디 갔어? 없나? 개 똥템밖에 안 주네. 하긴 쪼렙인데 뭐. 뭔가 이거 근데 던파 처음 할 때 생각나면서 괜찮긴 하네요. 뭔가 괜찮아. 뭔가 괜찮아. 재밌긴 하네. 모험의 긴급을 해? 그런 게 있어요? 아, 지옥 던전? 헐, 쉣. 넘긴 것 같습니다. 대학갑. 배런 샷은 좀 늘려야겠다. 아, 이거? 이게 지옥이에요? 어, 10만원이나 주네? 미쳤네? 당장고. 아, 이거 아니에요? 뭐야? 야 이거 이거 던전 앤 드래곤이잖아. 어 나중에 생겼어? 와 이거 뭐냐 이게? 돈 달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수급하세요 라는 건가? 근데 이걸로도 수급량이 모자랄 만큼 엄청나게 저기 하겠지? 쟤 왜 쓰러져 있어? 스토리를 다 스킵해서 뭔 상황인지를 모르겠네 저거. 저 딱 이렇게 돈을 퍼준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야. 엄청나게 모자라다는 거야. 뻔하긴 하지. 우리가 모바일 게임에 하루 이틀 당하는 게 아니니까. 골트장이요? 솔직히 가고 싶지가 않아서 무서워가지고. 한 판만 해볼까? 어떻게 똑같이 17레벨에 10급으로 런처가 똑같이 만나시냐? 신기하네. 와 이거 뭐야. 야 난 S를 눌렀는데 어떻게 캐논볼이 나가. 뭐야. 에헤 이걸 못 피하네. 아 역시 윈드밀은 저거 해야 되나? 아 역시 결장 재밌긴 해. 결장 재밌긴 해. 이게 보수라고요? 개발릴걸요? 곧? 왜 또 런처야? 재밌긴 하죠. 재밌긴 한데 무서워서 그렇지. 아니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 늦었어.
에헤? 이게 안 된다고? 어? 어? 에헤이 이게 안 닿네. 어? 뭐야? 에헤이 계산 실수. 아, 안 되는데. 이거 빠지면 현질하는데. 안 돼, 안 돼. 이거 빠지면 현질합니다. 이거 빠지면, 진짜 매칭인데 진짜 빠르다. 이거 빠지면 현질 안 하고 못 버텨요. 강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강화를. 템 적용이 안 된다고요? 미쳤네? 진짜? 아, 스코다! 잠깐만. 스코라고? 스코도 보통 이제 손 귀신분들이 하시는데? 어? 아! 저건 뭐야? 저런 기술이 있었나? 야, 역시 이게 스커지. 이게 스커다, 맞다. 귀신같이 잘하시는데? 아, 맞아. 화방 함부로 꺼내면 안 돼, 스코한테. 아! 야, 나도 잡기 눌렀다, 근데? 크으, 이게 스커죠. 이게 스커야. 스커는 손이 구리면 하면 안 돼. 스커, 스파, 뭐랄까, 그. 어, 뭐야, 왜 또 이 사람인데? 또 털려야 돼? 아, 나 라이징 풀이었어? 어? 뭐야? 뱀 같은 슈퍼마 진짜. 기상무적 때문에 안 맞아. 양자가. 아, 이게 안 맞는다고? 야, 이거는 사실상 가운데 저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아씨. 잠깐만! 야, 이거는! 이건 좀 심했다! 아니, 분명 내 손이 먼저 나가 있는데 그 손에 맞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을 잡고 그래플링을 썼다고? 아, 수플렉스 개사기야, 진짜. 너무 좋아.
넷플릭스 진짜 좋아.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래플러를 키웠었죠. 역시 고데미 짱이야. 아! 어 뭐야 이게 안 맞아? 저 사람이랑 뭔가 프레임이 안 맞나? 뭐지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되게 메카닉 같이 하신다. 아, 쉣. 양자를 처음 받고 있네. 이분 원래 메카셨나 본데? 움직임이 거의 메카인데? 어? 이게 안 맞다고? 와, 억울하네. 뱅같이 졌어. 아, 내가 왼쪽이구나. 아, 이 슈트 안 들어갔네. 세상에, 나 저렇게 런처하는 사람 처음 봤다, 지금. 어, 노잼! 어, 씨. 아니, 나 뭐 카운트다운 까는 줄 알았네. 어, 씨. 되긴 하네, 확실히. 결정에 사람 미치기 딱 좋지. 아! 버서커다! 아하이씨. 얘한테서 도망을 어떻게 다니지? 도망을 다녀야 딜을 넣든가 말든가 하는디? 공상격에 슈아가 없다고요? 아, 근데 뱅같이 맞아버려.
가게 틀렸어. 이 가게 아니야. 쉣. 아! 선생님 그거 아수라 거잖아요. 왜 그걸까지 쓰세요? 물론 다 배울 수 있는 거 아는데. 어? 야, 저런 걸 알려주네? 이분 이거 중국분이신가? 너무 끊기는데? 어? 힘들다. 뭔가 힘들어. 그쵸. 지금은 그런 것 같긴 한데. 콤보를 댕같이 못 넣었어. 그러게요. 손에 다시 있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제대로 하고 싶네. 어? 등급전에서 프리스트랑 결투를 하라고? 야, 프리스트가 매칭에 걸려야 뭘 할 거 아니냐. 해방을 주네. 프리스트 유저 있어? 있긴 있어? 이쁜 캐릭 할 거면은 엘마 하는 거 아니야? 뭔가 또 많이 줬어. 아, 재밌다. 아, 재밌으면 안 되는데. 일단 기술 욕심나요. 아, 장비를 살 수 있어? 20레벨 찍고 장비 살까?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50제? 아, 솔직히 좀 전에 결장 개모됐는데 그나마 사람들 잡고 다닌 거 나는 저게 좀 크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 왠지 CC 버전 아닐 것 같아. 그 스트라이커 빼고. 스트라이커는 그거는 폰에서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폰으로 하는 뉴비들 잡는 그 느낌? 좋은데? 뉴비 학살 너무 좋은데? 그럴까요? 건파에 뉴비가 있을 수 있지. 리인지에도 그 뉴비가 있으니까 건파도 있을 수는 있어. 난 일단 이 바베큐가 슈퍼하머 뚫는 잡기가 됐다는 게 너무 감회가 새롭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잡고 문자단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아니야. 너무 좋고. 근데 원래 폰팀은 제가 그랑사가 같은 것도 하면서 느꼈는데 초반에 꿀 빨아야 돼. 결투장 같은 거 특히 초반에 큰손 형님들 지르기 전에 꿀. 저 그랑사가 그래서 한 처음에 한 두 달인가는 계속 그 최고 티어에서 안 내려왔었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큰손 형님들 아직 덜 지른 때라. 그랑사가 했었죠. 참 좋아했어요.
좋아했었는데 뭔가 내 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오래는 안 했는데. 아, 이게 댕같이 캔슬이 되네. 잘하신 겁니다. 저는 거기서 좀 더 했어요. 현실 구조가 좀 골 때리죠? 처음에는 되게 해자인 줄 알았어요. 왜 해자냐면, 걔네가 그 3,000원 패키지 같은 걸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진짜 막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팔아서 나는 해자인 줄 알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해자인 줄 알았어. 근데 그 3,000원에 3,000수정, 5,000원에 5,000수정 이거를 이걸로 얘네가 돈 벌더라. 알고 보니까 이미 거기에 맛이 들려버린 거야. 그래서 거의 모든 저기가, 그러니까 사료가 의미가 없어. 그걸 무조건 사야 돼. 한 방 더. 그래도 안 죽네. 보스는 보스구나 저거. 맞아요. 절대 못해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그 막 비싼 건 아예 안 하고 아까 말한 3,000원, 5,000원 패키지는 꽤 오래 샀는데 한 세 달인가 했을 때 웬만한 애들 저거는 다 됐었어. 그 웬만한 애들 그 뭐냐 무기 있잖아요. 그랑웨폰? 그거랑 패시브랑 따로잖아. 그랑웨폰 한 그 주로 쓸 거 두 개 정도는 풀로 찍었었어요. 5,000원, 3,000원 가격인데. 근데 점점 미친 듯이 늘어나더라고. 캐릭터랑 아티팩트랑 그랑웨폰이랑 미친 듯이 계속 늘려. 근데 컨텐츠가 없어. 컨텐츠는 없는데 캐릭터만 늘려. 100이나 쓰셨다고요? 세상에. 여기서 이제부터 저는 말을 좀 아끼겠어. 세상에, 마상에. 아니, 그거 아니고, 임마. 100이면, 저는 이제, 조용히 해야죠. 100이면 그래도, 빨리 탈출, 좋은 탈출. 아, 이게 그거구나? 그쵸, 그럴 수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늦게 깨달았죠. 세상에, 크림슨 리버를 벌써 만나 내가? 오이오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아, 어? 어 진짜 지옥 던전에서 보던 애다. 그쵸.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 게, 네 걔네 그 운영에서 정말 짜증났던 게 그게 있었어. 그니까 챕터 6쯤에서는 현질을 안 하면 사실상 6을 아예 못 깨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챕터 7이 나올 때쯤에 뭔가 선심 쓰듯이 챕터 6을 너프를 시켰어요 걔네가. 그 다음에 한 세 달인가 지나서 챕터 8 나올 때 아 똑같이 챕터 7도 현질 안 하면 못 깨는 수준. 진짜 아예 못 깨. 스펙이 딸려서 절대 깰 수가 없어. 소가금들은 아예 못 깼어요 그걸. 근데 그 상태에서 챕터 8이 나오니까 7을 또 댕같이 너프시키네? 아 얘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건가 보다. 그래서 그때 그냥 마음 접었어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거.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이 아무리 좋아도 스펙이 딸려서 딜이 안 돼. 딜이 안 되니까 돌아봤자 의미가 없어. 맞아 컨으로 절대 안 돼. 좀 역하더라고요. 비단 타임 어택뿐만 아니라 뭐랄까
심지어 걔네가 제일 역했던 것 중 하나는 저는 그거 예 불반지 먹었어요. 런처 불반지 좋잖아. 어? 사전 예약했군요. 그거 공용 아니에요? 설마? 설마 각자 아니 그 사람마다 다른 쿠폰인 거예요? 요즘 그런 게임 거의 없잖아. 신기하네. 아 진짜요? 어 웬일이야? 세상에. 어 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일단은 메카닉이 안 나오는 이상 저는 런처에 뼈를 묻을 것 같긴 합니다. 아 세 개를 줬어요? 어.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갓겜 하나 만나긴 했는데 네. 며칠 갈까? 이 갓겜 인식 언제까지 갈까? 형 그만 좀. 이렇게 일일 피로도 녹이고 뭐야? 나 피로도 다 녹였네? 세상에 마상에 벌써요? 아 맞다 피로도 받으면 되잖아 저거 에픽빔은 뭐야 아 첫 에픽 슬러시? 아 진짜요? 어? 안 줬는데? 네 잠시만요 저도 일단은 지금 여기서 끌 거 하니까 일단 이거 받고 이거는 천? 천? 아라드 패스? 아 저거 홈피 이벤트요? 알겠습니다 홈피를 옆에다 틀어놔야겠다 전파 모바일 아 재밌네 젠장 아 던파야 고마워 느낌표를 쳐야 되네 그럼 똑같은데? 뭐지? 아니 잠깐만 얘네들은 뭐 뭐지? 아 이게 아니구나 쿠폰 어딨어 설정? 개인정보? 쿠폰입력 DNF M 아 던파 모바일 고마 다 0800년 겟 피 피로도 6370 세상에 이 진행 중 이벤트 이쪽을 잘 봐놔야겠네. 아, 여기도 있다. 선 성태 도 해피 뭔 소리야 이게 요게 다 쿠폰이구만 이거는 나중에 하나하나 좀 뒤져봐야겠다
어, 이거 바로 회복이니 혹시? 아니지? 아, 2일. 아, 헤이. 기간이 좀 짧네. 30, 30. 이틀? 이거는 기간 있네. 아, 기간 없네. 됐구나. 바로 썼니? 아니지. 뭐야? 단진 머리 어디 갔니? 됐다. 어? 에이, 부활 코인. 에이, 너무 짜다. 많이 짜구만. 야, 이거 테라 가치가 완전 쓰레기네, 이제 보니까. 참. 야, 하늘성이 왜 이러냐? 하늘성은 어디 가고? 어, 잠시만요. 여기서 입력되나? 아, 나가서 입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흙골렘 그립다! 와, 씨! 세상에. 예, 그 몇몇 개는 받았어요, 지금. 그 피로도 30 회복약 4개랑, 와, 저게 레인저지. 멋있다. 좋겠다. 와, 라큐스! 야씨, 너도 오랜만이다 진짜. 얘네 요즘은 못 본다며, 하늘상 완전 삭제돼서. 아, 그립네. 그리워. 하, 추억이야 추억. 어디보자. 어? 왜 안 열림? 이지, 아, GBZ, JG, J4AY. 어라? 마지막에 대문자 안 넣었는데 괜찮겠지? 감사합니다. 넣었어요. 와, SD 크리처? 아, 사람들 메가폰 이래서 쓴 거구나? 저런. 저런. 예, 칭호도 받았어요 방금. 어? 아, 이거 고민되네. 설마 애들마다 능력치 다른 거 아니잖아 이거, 그죠? 아, 그럼 쪼꼬미는 예쁜 여자 역해 데리고 다니는 게 낫. 남거나 받아야 돼요? 설마 능력치가 다릅니까? 젠장. 아, 예쁜 애 데리고 다니고 싶었는데. 아, 스킬이요? 아, 아, 선 넘으면 안 되겠네. 아, 어쩔 수 없지. 스킬부터 했으면 어쩔 수 없지. 어, 눌러보면 나온다고요? 근데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크리처 어디 갔어? 아, 이건 바로 깨졌네. 야, 이거 쪼랩 때 개꿀이지. 칭호하니까 그 생각나는데, 제가 던파 거기에 갖고 있는 제일 오래된 친구가 옛날에 던파가 뭐 그 예감이라는 감자 과자랑 콜라보를 했었거든요.
그거 먹으면은 랜덤으로 주든가 아니면 확정으로 주든가 했었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제일 오래됐던 것 같아.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거 갖고 있는 사람 거의 못 봤어. 공부할 때. 물론 옵션은 쓰레기입니다. 옵션은 쓰레기고, 야 내가 이렇게 옛날 사람이다 하고 자랑하는 그런 느낌? 어? 뭐가 또 많다? 마스터 해야죠? 잠시만요. 야 직관성 쓰레기. 야 좀 정리 좀 하자. 어머 너무 힘들구만. 쉽지 않아. 이건 뭐야? 퀘스트를 줬네 갑자기. 풍진의 부탁. 맞아, 저 아저씨 부탁 많이 했었지 옛날부터. 충매제 조각. 포션 바로 까고. 돈이지 까고. 피로도 아껴놓고. 금고 5칸이요? 테라로는 이거 까야겠네. 그렇죠. 어? 미라클 비전을 올려준다고? 괜찮은데? 귀여워. 앨범? 저런 것도 생기는구나. 카곤과 대화. 아, 어? 야, 너 오랜만이다. 옛날에 얘가 스킬 훔쳐 배우기 가르쳐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기란 말이지. 아, 추억이네. 또 뭐야? 저 여자는 뭐야? 내 할 거 아니지? 응? 아 테라 쓰겠니? 와리가리만 겁나 시켜요 하여간. 정말 지금 2시간이나 했지만 옛날 던파 그래픽 그대로라 너무 정감 간다. 차라리 이랬어야 되는데. 여기서 운영만 안 말아먹으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네오플이라 모르겠는데. 네오플이라 알 수가 없긴 한데 제가 2년 전인가? 친구랑 우리들의 추억의 어떤 게임을 했다가 그 모바일로 나와서 했다가 참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그니까 한 달 동안은 되게 열심히 하다가 한 달 지나고 둘이서 댕같이 접었던 게임이 하나 있어요. 바람의 나라 모바일이라고. 그 꼴만 안 났으면 좋겠네요. 바람은 운영도 운영인데 문제가 그거였어. 업데이트는 더럽게 안 하는데 패키지는 더럽게 맨날 팔아. 일주일마다 팔아. 와 짜증나서 접었어요. 이거 사망의 탑 같은 거 아니야? 미탑은 사탑보다 좀 낮은 그거 아니었나?
아니 세상에 사탑도 벌써 구현을 해놨어? 야 근데 니네 왜 그렇게 피가 많니? 왜 이렇게까지 많니? 이거 미탑이라네. 얘들아 나 지쳐. 얘들아 니네 피 너무 많아. MP 부족?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시간이 다음 층 도전할 거기가 꺼진다 의욕이. 아 그래도 되겠다 진짜.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어차피 저거 적용을 안 받는다면 너무 개꿀이지. 레벨 높아서 스킬만 제대로 찍혀 있어도 충분히 재밌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어? 저 여자 저 되게 징징 많이 거렸던 애인 것 같은데 내 경우 와 근데 하늘성이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아 진짜요? 아 너무 좋다. 그냥 아무 서버에서 사도 된다는 거 아니야. 물론 게임사에 걸리면 안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개인 유저로서 그런 점 뭐 상관없죠. 좋겠다. 아 좋다. 아. 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그거 되더라고요. 아래시 먹혀요. 제가 아래 C로 백스텝을 했었거든요. 사랑합니다. 에어플. 저거 안 되면 사실 게임 못 해나. 아까 저거 안 됐으면 뭐랄까 그 결투장 잘하지도 못했지만 더 못했을 거예요. 답이 없어 나한테. 어? 앞으로도? 아 그러네. 뭐야 아씨 갑자기 화면 나가길래 깜짝 놀랐네.
그럼 백스텝을 키를 빼긴 좀 그렇긴 하다 솔직히. 왜냐면 앞으로 위로 이렇게 점프를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위로 살짝 점프하고 싶을 때 답이 없으니까. 아, 스킬 찍을 거 있어? 지금 미라클 미션 어차피 목표인 거 맞지? 에스피 아껴놔야 되나? 근데 게틀링이랑 화방은 아끼기가 좀. 아, 2형 나오네? 피로도 조금 남았을 때는 풀방이 질리긴 하지. 시원시원하다. 좋다. 뭐야, 거기 아니야? 젠장. 재밌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이벤트가 계속 나오네. 어? 레어다. 갸꿀. 근데 이거 가죽 아닌가? 견갑? 견갑이지 않나? 내가 낄 수 있나? 중갑 아니면 손해보는데 살짝. 중갑인가 보다. 아니, 견갑인가 보다. 아, 10레벨이네. 심지어 견갑이야. 아무 의미 없어. 응? 어차피 이거 사용 기한 있는 거 빨리 먹자. 뭐야, 못 쓰네? 여기선? 나가야 되는구나. 그쵸, 일단 저건 해체해야죠. 쓸데없으니까. 아. 어, 인형관이다. 야. 인형관 세 번 돌아야 되네. 인형관 근데 좀 귀찮았는데?
양자를 처음 해봤을 걸 그랬나 이거는? 야, 너 그거 아직도 쓰는구나. 나도 기억해. 아. 의문의 기사? 넌 누구니? 뭐 귀멸 기붕이 같은 애니? 아이, 염주. 염주? 아, 여프리가 있지. 쟤는 뭐야? 뭔가 재수없게 생겼는데? 너 뭐하냐? 너가 웹이네? 아, 빨리 화강 쓰고 싶다. 화강. 아, 쉣. 아, 한 칸 더 가야 돼? 어우, 세네. 좀 더 녹여봐. 어? 오늘 20레벨은 찍겠는데? 욕심인가? 20레벨이면 화강 배울 수 있다. 개꿀. 개틀까지만 배워놓죠. 아따, 그놈 세네. 좋아. 아주 좋아. 어? 아, 내 돈! 돈은 못 참아. 그쵸?
출퇴근길에 할 갓겜이 생겨버린 거지. 아이, 훈련을 걸었어? 잘했어. 아. 또 너무 이것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하루에 어차피 피로도 100밖에 안 되니까, 길게 못 하잖아요, 이거. 뭐 그런 거 생각하면. 하, 근데 재밌네. 옛날 그 맛 그대로네. 다음 맵 가라는 게 퀘스트겠지? 맞네. 아, 골렘의 탑? 거긴 좀 싫은데. 골탑 싫은데. 그쵸? 솔직히 그거 근데 한편으로는 뭐랄까. 그냥 자기들이 개발사 측에서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그렇다고 그랑사가처럼 말도 안 되게 저기 해놓는 건 좀 아니고. 그랑사가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 더럽게 해놓은 거잖아, 정말로. 그때까지 열심히 강화를 하고 그래봤자 못 깬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정신 나간 저거지. 그니까요. 진짜 그때 그 시기에 그게 핵박음러도 웬만해서는 웬만한 컨트롤러는 못 깨는 수준이었을 텐데. 그게 좀 골 때리지. 맞아. 진짜 그 게임 해본 사람들은 그거 한 번씩 꼭 느끼죠. 어떻게든 진짜 온몸 비틀어서 비벼서 깼어. 그러면 다음 퀘스트에 바로 막혀. 심지어 그 전판에 보스를 엄청 빡세게 해서 잡았는데 그 다음판에 잡몸 몰려오는 걸 못 잡아서 게임이 터져. 와, 그리고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게 보이는 그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 캐릭터를 뭐 라스 나마리에 세리아드 뭐 요런 식으로 키워놨어. 근데 잡몹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몰려와서 이거 어떻게 깨냐고 물어보니까 퀴 키우세요. 저 퀴 소환 저거 하나도 없는데요? 에, 그럼 깨지 마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그거 키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 키우셔야 돼요. 이런 제인장. 그게 뭔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게임 자체는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근데 운영이 그따위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
재밌게 하다가도 이상한 데서 어이 털리니까. 맞아. 그거를 육체빈가 처음에 만들어 놓고 부랴부랴부랴 님들 저희 딱 보이잖아요. 님들 저희 개발 덜 됐거든요? 님들 이거 다 잡고 빨리 다음 차 만내놓으면 왜 업데이트 없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잡으십시오. 너무 눈에 보여 그게. 누가 봐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 커니랑 허니랑 강화 열심히 해서 내가 모르던 거 알아가지고 해서 깰 수 있는 수준은 딱 4챕까지. 5챕부터는 커니 많이 좋거나 템이 많이 좋거나 그러면 깰 수 있고, 6챕은 처음 나왔을 때 6챕은 막말로 싹 과금러. 무조건 과금러. 6챕은 과금러도 커니 좋아야 돼. 7챕 나오고 나니까 7챕도 또. 아, 그런 거. 또 나왔죠, 진짜. 너무 싫었어요, 이거. 야, 댕같이 올라간다. 아! 벌써? 야, 피로도 1만 더 줘봐. 나 저것만 깰게, 오늘. 나 욕심 더 안 낼게. 야! 아! 피로도 1만 더 줘봐, 제발. 아, 저기다 30 태우기 아까운데. 미묘하네 이거. 화방을 못 써보고 가네. 일단은 해체. 도요? 공속 개빠르잖아요, 도. 광검 전에는 제일 빠르지 않나? 결정이요? 한 판만 해보고 갑시다. 이제 딱 끌라 그러니까. 결투장 어딨지? 아, 진짜 UI 정말. 어, 미쳐버리겠다, UI. 아. 모험인가? 모험에 있네. 자유대련장. 제가 방 만들어 놓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어? 구경도 할 수 있네 이거? 등급전인데? 신기하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주점난투? 아, 이게 애초에, 아, 그냥 자유 맞구나? 11QA. 어? 왜? 아, 11.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근데 비공개인데, 아, 치면 들어올 수 있는 건가? 와, 이게 대기실이야? 느낌 있다.
치는 게 없어요? 홀리 쉣.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나가? 저는 나가기가 안 보이는데요? 아니, 야, 잠깐만. 나가기가 없는데? 아, 여기 있어요? 아. 와. 그지같이 해놨네. 어, 그러게 진짜 치는 게 없네요? 와, 이게 뭐냐? 그럼 그냥 딱 한 판만? 1123. 공개로 할게요. 어, 1123 안 나와요, 혹시? 자유는 안 되나? 그지 같네. 아이. 그래서 자결에 저렇게 사람이 없구나, 지금. 헤헤이, 까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아쉽네. 안 돼서 다행이다. 도든 귀검사? 어떻게 이겨? 돌을 든 귀검사라고? 어떻게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공속 짱 빠르잖아요! 그 버섯과 그거, 그 기술 뭐냐, 그거. 혈십자? 혈십자만 써도 개 빠르잖아, 그거. 어. 댕같이 살았네? 어, 요것도 강화가 있네? 근데 쪼렙 데꼬 강화할 필요가 없지. 비용이 3만원? 니네가 이러니까 이러니까 돈을 많이 줬구나? 아, 살짝살짝 강화하다보면 돈 높겠다. 어? 아티팩트 좋은걸 파네? 이거 어디서 먹는데 이건? 아케이드? 아케이드라는 또 컨텐츠가 있구나. 결투가 생겨. 세상에. 방어가 왜 있다. 아, 천이구나. 아, 역시 천은. 근데 에픽치고 좀 많이 미묘하다. 뭐 결장용이니까 그렇겠죠? 뭐 스킬도 안 박혀있고 에픽인데. 스페셜 코인이랑 또 있어? 그냥 전파는 가볍게만 해보는 걸로. 어, 너무 빡세게 하면 견적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건 좀 갖고 싶다. 오라. 이게 아라드 코인이지? 오케이, 일단 첫날 찍먹은 여기까지. 2시간 반이나 했네?